안녕하세요. 머카레입니다. 오늘은 업비트코인들 한번 살펴볼게요. 지금 비트코인이 살짝 반등하면서 일단 알트들이 좀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유는 도미넌스가 하락하고 있기 때문이죠. BTC.D. 도미넌스가 내려오고 있고, 그리고 비트코인은 반등하고 있기 때문에 알트코인은 반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까 전에 갈이랑 BNX 분석하라고 한 시점으로부터 벌써 꽤 올라갔습니다. 그래갖고 전둘다100% 이상 수익을 냈고요. 갈은 좀 전에 이제 익절을 했고, BNX는 1차 저항 채널 여기를 돌파를 했어요. 그래서 살짝 간 보고 있어요. 입절을 할지 말지 보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오늘은 업비트 코인들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앵커부터 가면 됩니다. 앵커 주봉 갑니다. 자, 앵커는 업비트 기준으로 보면은 이제 거래량 많이 들어왔던 곳은 여기죠? 아, 잠시만요. 펜 어디 갔어? 심플 펜. 아, 있구나. 자, 앵커는 여기서 거래량이 많이 들어왔고, 즉, 여기 매물대가 강력한 곳이 여기고, 여기 지지가 제일 세단 얘기죠? 이곳을 이용해서 미들라인 잡아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잡으면 되겠죠. 그러면, 여기 저항받았던 거 뚫고 올라가면서 두칸 올라간 거 확인되고요. 지지받는 거 확인되고요. 지지가 뚫리니까 차트가 좆된 게 확인되고요. 지금 얘는 미들라인 이렇게 그려놓으면 됩니다. 자, 이 상태로 한번 이번에는 일봉으로 넘어갈게요. 아, 일봉 넘어가기 전에 채널 하나 그려놓을까요? 채널 조금 애매하긴 하네. 채널 생략하고 일봉 갑니다. 일봉. 자, 일봉으로 들어왔어요. 일봉 들어오면 거래량만 잠깐 좀 볼게요. 여기서 거래량이 터졌고, 거래량 터진 캔들 위치 여기고요. 해당하는 위치 한번 체크하겠습니다. 거래량이 터진 캔들은 여기 슈팅 라인이네요. 슈팅 라인 체크하면 되겠군요. 거래량 플러스 슈팅 라인 어마무시한 지지가 되겠죠. 자, 이곳을 체크하고 우측으로 쌀 넘어가 보면 여기에 지지받았을 확률이 100%죠. 네, 여기 지지받았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여러분이 이렇게 슈팅 라인 그리고 거래량 이빨이 터진 캔들, 거지선과 슈팅 라인이 동시에 존재하는 이 라인, 여기서 매수를 받았다면 발바닥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나는 님이랄 거 여기 못 샀어. 아, 그럼 어떡합니까? 여기 깨지길 기다려야죠. 깨지면 아래쪽 17.3, 한 18부터 매수를 받아보시면 되겠죠. 그럼 여기는 매수를 받아보기 적합한 곳인가 우측 가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고점이 존재하고, 여기도 슈팅 라인이 있어요. 기가 막히죠? 여기도 기가 막힌 매수 타점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매수를 받아보면 10중 8구 발바닥일 확률이 아주 높죠. 이렇게 되겠죠? 자, 체크해 놨고요. 가격은 대략적으로 한 18원부터 시작해서 내려오시면 돼요. 18원부터 한 15원 정도가 되겠죠? 15원이 깨지면 손절 나가시면 되는 거고요. 자, 앵커는 그럼 어디까지 도달할 수 있냐? 앵커는 뭐 뻔하죠. 첫 번째 전 고점을 넘어야 돼요. 여기가 되겠죠? 125원을 넘어야 됩니다. 저는 이번에 만약에 반등이 일어나면 무조건 125원은 터치를 할것 같아요. 물론 시간이 좀 걸릴 거예요. 비트코인도 함께 상승을 해줘야 되고요. 혹은 비트코인은 횡보한다고 손 쳐도 반드시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내려와줘야 됩니다. 그리고 현재 모든 알트가 똑같지만 앵커 일봉 과매도에 들어갔습니다. 과매도에서 빠져나오면 굉장히 좀 빠른 속도로 반등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이 돼요. 자, 만약에 아쉬우신 분은 여기 아래쪽으로 또 한번
하방으로 내려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때 한번 지지 매수를 받아 보시고 손절 잡아 주시고 그렇게 한번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참고점이 될 수 있는 곳은 이쯤 되겠죠. 여기서 이렇게 뺐다가 다시 내려왔던 부분이 있어요. 여기는 기간이 얼마나 걸렸냐면 꽤 걸려요. 오늘 내려가지 않고 내일 내려가는 것도 아니고 거의 한 달 정도 시간 끌다가 내려갔던 과거 전력이 있습니다. 만약에 여기가 안 온다, 아씨 난 그래도 매수를 죽어도 하고 싶다 라고 하면은 현재 지점에서 미들라인을 반을 쪼개서 확인하시면 되겠죠. 그 위치도 아주 기가 막히게도 요 미들라인과 슈팅라인이 만나는 이곳이네요. 여기는 오지게 중요한 라인이고 여기 내려오면 일단 사자. 이렇게 볼 수 있죠. 아쉽습니다. 여기 진짜 대놓고 나 여기 바닥이야 라고 알려줬던 이 라인 46.43에서 32.70 여기가 핵심 포인트였고 야씨 여기도 놓쳤는데 또 사고 싶어 라고 하면 돌파 타점은 뭐야 이거 10분할? 아 이렇게 잡으면 안 될 것 같은데 돌파 타점은 76.7과 36.43의 중간 정도 위치하는 현재 고점 있죠? 지금 캔들의 고점 여기를 넘겨야 돼요. 여기를 넘겨야지만 여기서 넘겨서 종가가 끝나면 그때 들어가시거나 아니면은 예약 매수 걸어 놓으시고 손절을 현재 위치 한 51.3 아니면 51원 정도로 맞춰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손절이 털리면 다음번에 기회가 왔을 때 또 들어가시면 돼요. 넋놓고 있지 마시고 넘어갈게요. 알파쿼크. 자 알파쿼크도 주봉 갑니다. 주봉. 자 알파쿼크는 얘는 계속 수렴했네요. 거래량도 수렴하고 차트 가격도 수렴했고요. 그래서 이제 아이고 가격도 수렴을 했고 거래량도 수렴을 같이 했던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이렇게 수렴하다가 터지면 그게 또 무서운 건데 일단은 모든 알트는 전제 조건이 비트코인이 떨어지면 안 돼요. 비트코인이 첫 번째 떨어지면 안 된다. 그리고 비트코인이 반등이 나오면 반등이 좀 세게 나와야 됩니다. 42,000 정도까지만 가도 알트코인은 ATH를 갱신하는 놈들이 굉장히 많이 나올 겁니다. 소대장님 어서 오세요. 이런 식으로 좀 그려놓을게요. 주봉으로 한번 미들라인 잡아볼까요? 얘는 거래량이 이빨 터뜨렸던 캔들이 여기 있는데요. 여기 그죠? 요걸 가지고 한번 그려볼게요. 자 이걸로 그리니까 딱 아주 절묘하게 딱 맞았습니다. 자 그리고 얘는 슈팅 라인이 여기 두 개나 있죠. 주봉으로 여기는 엄청 센 저항이네요. 그 상황이 아까 봤던 앵커보다 좋지 않죠. 여기가 강력한 저항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저항은 또 여기 있어요. 여기도 또 세요. 세다, 알파포크. 일단 1차 바닥은 1569원에 존재하는 과거 종가 기준 저점이었고요. 여기가 깨지면 아래쪽에 842.5가 비율상으로 저점이 되겠다. 그리고 얘는 두꺼운 저항이 여기 있고 여기를 넘기면 그려지는 대략적인 그림은 이런 모습이 좀 그려지네요. 많이 나오는 거죠. 하락 채널을 뚫고 올라간 척 하다가 구름 저항 맞고 내려와서 다시 이 채널에 지지받고 두 번째 상승 그러면은 역 헤드 앤 숄더가 완성이 됩니다. 이런 모습이 그려집니다. 그죠? 주봉입니다. 시간이 오래 걸려요. 자 이렇게 한번 체크해 두시고 넘어갈게요. 아더. 자 아더는 굉장히 오래된 코인이네요. 업비트 상장한 지가 굉장히 오래됐군요. 이 친구도 보면은 일단 강력한 지지는 여기네요. 여기 딱 봐도 여기가 어마무시하고요. 여기서 얼마나 시간을 끌었냐면 이곳에서 매물대를 쌓은 게 2년이 넘어갑니다.
그리고 현재 그곳에 지지를 받았고요. 자, 그러면 얘는 미들라인을 이 친구를 통해서 그려주면 되겠죠. 아, 요거보다 살짝 이렇게 잡아야겠네요. 자, 그래서 126원이 이 친구의 마지노선이었고, 거기가 주봉 기준으로 종가가 그 밑으로 끝나면 일단 얘는 튀어야 되는 거고, 현재는 주봉이 해당 위치 위로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는 그 위에도 슈팅 라인이 있어 가지고 여기 또 지지가 되기 때문에 이곳을 돌파할 때 들어가면 비교적 안전한 매수를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주봉 기준으로 이곳에 지지를 받은 것도 명확히 확인되죠. 그래서 지지 구간은 대략적으로 아래쪽 지지 구간 말하는 겁니다. 얼마죠? 139원부터 126원까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꼴이 이제 휩소에 당하지 않기 위해서 이전 고점 종가 라인 체크해 놓으시면 101원까지는 괜찮아요. 여기는 이제 지지 구간으로 볼 수가 있는 곳이에요. 여기 꼬리 지지가 되겠죠. 그 만약에 여기가 깨진다, 101원이 깨지면 얘도 아래쪽에 또 지지 라인을 잡아야 되는데, 아, 마땅히 볼 게 없어요. 볼 수 있는 건 이곳과 이곳 매물대 미들 라인 정도를 하나 체크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대략적으로 한 67.2원 정도가 될 것 같아요. 여기가 강력한 지지 구간이고 100% 여기서 반등 내지는 횡보를 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잡아 두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얘는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냐,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냐도 확인해 봐야겠죠. 중간에 올라가는 길에 험난하게 싸울 만한 구간은 여기 그리고 여기 두 군데 있습니다. 여기를 돌파하면 얘는 그때부터 새로운 역사를 쓸 거라고 생각이 돼요. 여기를 돌파해야 됩니다. 460원. 그래야 새로운 역사가 뚫리고 구름을 뚫고 새로운 상승을 이끌어낼 수가 있을 거예요. 주봉입니다. 시간이 오래 걸릴 거고요. 지금 우리가 택할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죠. 적립 매수밖에 없습니다. 당장에 어떻게 뭐 큰 움직임을 보여주기 힘들 거고, 한다고 해도 여기를 한 방에 뚫지 못하고 이 안에서 매물대를 그릴 확률이 굉장히 큽니다. 만약에 빠져나간다 그래도 위에 또 막혀요. 그래서 얘도 똑같이 아까랑 알파커크랑 거의 비슷한 모습으로 그려지는 그림은 똑같습니다. 여기서 매물대를 좀 그리고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올라가는 이런 모습들 확인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얘는 요 아래쪽에 밥그릇 차트에서 그 역사가 똑같은 게 있었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밥그릇 안에서 놀면은 안전해요. 여기서만. 그럼 지금은 밥그릇이 여기 있는 거죠? 여기 밥그릇이 생기고 있는 거야. 여기서 이게 안 깨지면 괜찮다. 밥그릇에서 바닥에서 밥을 주워 먹고 올라가면 여기처럼 얘를 뚫겠죠? 그럼 여기를 뚫겠죠? 1680원 정도에서 1차 매도를 좀 해주시면 되겠죠? 넘어가도록 하죠. 아크. 자, 다시 얘기하지만 비트코인이 잘 가야지만, 혹은 떨어지지 않고 횡보를 해주었을 때 전제 조건이 깔려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아크 보도록 할게요. 아크 아까 보지 않았냐? 아, 아까 알파코크구나. 오케이. 아, 업비트 타점이라고 써놓은 그곳까지 딱 올랐다가 내려왔는데요. 이 친구는 결국엔 저항을 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돌파 타점이 실행이 안 됐고, 과거에 제가 이거 타점을 드린 바가 있어요. 미들라인 잡을게요. 주봉입니다. 주봉으로 얘도 똑같네요. 여기가 이제 강력한 매물대가 있죠. 좀 전에 봤던 아더랑 똑같아요. 상황이. 여기를 잡아줄게요.
살짝 조정할게요. 살짝 안 맞네요. 네, 요걸 쓰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 친구도 아래쪽에 이 구간이 있는데, 여기는 매물대 이제 지지를 받은 거죠. 그래서 1차 지지는 이 매물대 구간이 될 거예요. 여기는 여기까지가 되겠죠. 그리고 현재 지지받은 건 중간에 있는 슈팅라인 모여있는 슈팅캔들 구간, 매물대 구간, 여기를 지지받은 거고요. 그리고 얘는 이제 안전빵으로 매수를 하려면 703원을 넘어야 되겠습니다. 703원 위에서 이번 주 종가가 내일 아침에 끝난다고 하면 매수를 좀 받아보시고 703원 밑에다가 적당히 손절을 잡아놓으시면 되고요. 손절 라인은 한 595원 정도가 적당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정리 매수 하시면서 595원 깨지면 나가시는 방법도 있고, 선택은 본인이 하시고 정리 매수 하셔서 위쪽에서 2,995원에서 1차 매도를 하려고 했는데, 얘도 위에 여기서 한번 부딪히겠군요. 여기서 한번 부딪힐 확률이 있으니까 적당히 한 1245원 정도 가면 한두배 정도 됩니다. 100% 정도 상승하면 50%좀 덜어내고, 여기서 저항받고 한번 튕길 확률이 있으니까요. 내려오면 한번 더 사시고 그렇게 진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이곳을 돌파하게 되면 그때 추가 매수를 좀 받아보시면 되고요. 네, 플레이어님 어서 오세요. 자, 얘는 2,995원을 돌파해야지만 새로운 역사가 완성이 될 거고, 크게 보면은 이 친구도 이제 이런 모양이 되죠. 그러면 그래서 초대형 밥그릇이에요. 그리고 지금은 차트 구조상 아주 그냥 이쁘게 가고 있어요. 여기도 땅 찍고, 그리고 올라갔다 또땅 찍고, 올라가서 또땅 찍고, 그 다음에 땅 찍고, 땅 찍고, 땅, 이게 나와야 됩니다. 아크였고요. 자, 그 다음 아톰. 아톰은 너무 잘 가다가 이번에 그 테라 사건에 휘말려서 엄청나게 많이 떨어졌습니다. 차트 주봉이고요. 주봉으로 얘는 이제 1차적인 여러분에게 빠져나온 신호를 줬어요. 이렇게 주봉이나 일봉이나 말도 안 되는 장대 음봉이든 양봉 상관없습니다. 고점에 나오잖아요. 특히나 음봉 졸라 위험한 겁니다. 이거 세력이 나간 거예요. 무조건 나갔어야 됐고 숏을 준비했어야 돼요. 그리고 리테스트 나오고 그 리테스트는 고점을 돌파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나서 내려왔죠. 자, 이 친구도 한번 미들라인 잡아볼게요. 얘는 여기서 이제 아래쪽에 있는 매물대를 돌파하면서 거래량을 뽑았던 캔들이 있는데요. 얘를 가지고 그려보도록 하죠. 여기죠. 이 친구로 그렸더니 아주 그냥 기가 막히죠? 이렇게 그리시면 되고요. 그러면 모든 저항 전부 다 확인되고 지지도 다 확인되고요. 여기가 뚫렸기 때문에 차트가 좆된 것도 확인되고요. 리테스트 했다가 못 올라갔기 때문에 차트가 작살이 난 것도 확인되고요. 저항 전부 다 확인이 되고요. 지지 확인되고. 자, 그러면 요거 가지고 그림 그리시면 되고, 얘는 이제 많이 내려온다면 1900원이 아주 기가 막힌 타점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네요. 그리고 현재 지지받는 혹은 지금 당장 뚫어야 되는 곳은 여기에요. 여기를 당장에 좀 뚫어야 됩니다. 위치는 15,270원, 한화로 15,270원을 뚫어주게 되면 무슨 상황이 되냐? 앞에 있는 요 매물대에 지지를 받는 형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매물대를 그리다가 돌파했으니 위치가 되겠죠. 왜냐면 여기는 비어 있어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매물대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시적인 상승이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은 구간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자, 가는 길에 중간에 한번 쉬어 가겠죠. 차트가 무지막지하게 상승만 하는 게 아니죠. 그런 예상 구간으로는 여기가 되겠죠. 2만 한 600원 위에
형성돼 있고 가격은 대략적으로 22,050원 정도가 될 겁니다. 여기서 1차적인 매도를 해보시고 돌파하면 추가 매수 받아보시면 되고요. 상단에 또 어마무시한 저항이 있습니다. 고점에 처음 올린 애들이겠죠. 고점에 처음 올린 애들은 이쯤에 굉장히 많고요. 여기는 가격은 대충 3만 910원이고요. 이곳엔 구름 저항까지 함께 있습니다. 돌파가 쉽지가 않을 거예요. 한방에 여기서 또 털어주시고 내려와서 지지받을 때 저항을 뚫었으니까 이것은 지지가 되겠죠. 지지받고 올라갈 때 좀 추가 매수 하시고 돌파할 때 추가 매수 좀 하시고 그렇게 진행하시면 되겠죠. 아톰, 여러분은 이 차트를 볼 때 그래서 굉장히 좀 긴 시간으로 여유를 가지고 보셔야 돼요. 이거 뭐 오늘 사가지고 내일 오르고 뭐 다음 달에 오르고 이런 마인드로 차트를 접근하시면 100점 100패예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추가 매수도 두세 달에 한 번씩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매도도 마찬가지예요. 손절도 마찬가지겠죠. 손절을 걸어놨으면 그 손절이 털릴 때까지 차트 보지 않으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면 아주 편하게 매매를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승률도 훨씬 올라갑니다. 수익률도 훨씬 올라가고요. 자, 얘는 나름대로 이제 메이저 코인에 해당하니까 거래량 추세선 거추선도 하나 잡아놓도록 할게요. 고점 거추선 잡을게요. 여기 거래량 터졌던 캔들 여기 하나. 그래서 얘는 여기를 뚫어줘야 되는 거의 평행이네요. 여기를 뚫어야 새로운 역사가 시작이 되고 10만원을 볼 수 있는 위치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채널 형식으로 잡게 되면 이 캔들의 하단도 같이 잡으면 되거든요. 자, 볼게요. 자, 얘. 그리고 얘. 자, 그래서 이렇게 옆으로 타고 흐르는 고점 채널이 여기 있어요. 여기서 저항을 거의 뭐 100% 확률일 것 같습니다. 두 개가 만나는 지점. 자, 이렇게 그려놓으시면 되고요. 여기는 추세랑 매물대랑 구름저항 그리고 미들라인까지 4개가 같이 있는 곳이고요. 굉장히 두껍겠죠. 저항을 받을 거야. 여기서 또 대가리 터져가지고 야 가자 치지 마시고 한번 팔아주세요. 50%. 자, 그 다음에 에이벡스. 아발란체. 완전히 그냥 마탱이 갔습니다. 업비트에는 이제 아발란체 과거 그림이 없기 때문에 현재 이것만 가지고 딱 봤을 땐 아무도 못 들어온 차트죠. 하지만 얘는 과거 차트를 확인하시면 바이낸스 거 볼게요. 그냥 고점입니다. 차트가 졸라게 올라갔고요. 그냥 고점에서 살짝 빠진 거예요. 여기서 여기 빠진 거랑 똑같은 크기로 빠졌습니다. 여기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칸 빠졌고요. 여기서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칸 빠졌어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바닥일 확률이 굉장히 높은 구간이었죠. 업비트로 갈게요. 어쨌든 업비트로 매매를 하실 거니까 업비트로 가겠습니다. 업비트 에이벡스. 자, 졸라게 무섭죠. 근데 딱 보이는 건 고점에 존나게 처물려 있구나. 고점에 개미들이 무덤이 많구나. 아, 여기 가면 일단 팔아야겠다. 요거는 바보가 아닌 이상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슈팅 채널로, 슈팅 라인으로. 자, 그 다음에 여기 또 상장 당일날 또 개미들 촐락에 몰렸어요. 그러면 밑에도 여기도 개미 무덤이에요. 또 다들 또 대가리가 터져가지고 또 무지하게 샀습니다. 그래서 가격도 엄청 비싸게 상장했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샀어요. 여기도 저항이 되겠죠. 한 84,900원에서 95,600도 굉장히 센 저항이 되고 여기 뚫리니까 그냥 차트가 아작이 나죠. 당연한 거예요. 이게 별로 안 많아 보이죠? 캔들이 별로 안 올라갔으니까요. 그렇지 않아요. 이거 무슨 원리냐면 여러분은 오지게 샀고 여러분이 오지게 사는 동안 누군가 오지게 팔았던 거예요. 그래서 캔들은 찐빵이고 조그마하고 거래량 오지게 터지죠. 여러분이 사는 동안 티 안 나게 누가 계속 판 거예요. 누구겠습니까? 고래들이죠. 그리고 나서 여러분이 열심히 사고 차트가 찐빵이 되고 이때 주저앉으니까 여기서 샀던 개미들까지 싹 다 던지면서 이게 나왔죠. 드디어
여러분이 대가리가 터져서 전사했습니다. 이곳에서 전사자의 시체가 가장 많은 이곳 미들라인을 잡아볼게요. 얘는 거꾸로 가면 돼요. 여기서 전사자가 제일 많은 이 친구가 미들라인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47,044원 정도는 이제 돌파를 해줬을 때 비율상으로 한 칸 미들라인 돌파를 했으니까 매수를 받아볼 수가 있고요. 당연히 47,000 깨지면 주봉이나 일봉 종가가 그 밑에서 끝난다면 손절을 하시면 될 겁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미들라인 맞춰가지고 매수를 받아보시면 돼요. 요거 살짝만 수정할게요. 살짝. 꼬리를 살짝만 올리면 더 완벽해질 것 같아.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 잠시 일봉 좀 볼게요. 차트가 너무 작아서 캔들이 몇 개 없어갖고 그리기가 힘드네. 아,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다시 주봉, 아, 일봉으로 그냥 설명할게요. 자, 여기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리테스트하고 여러분이 이제 여기서 아 신반등이다 할 때 사실은 확인해 보면 이게 저항이에요. 말도 안 되는 미친 저항이죠. 여기를 뚫는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돼요. 첫 번째로 그냥 돌파를 못 합니다. 반드시 리테스트하고 내려갔다 또 이렇게 지지받고 올라가야 되는데 그걸 실패했기 때문에 이럴 때 숏이죠. 리테스트 할 때 대가리 숏일 수도 있고 이때는 손절을 앞에 있는 캔들보다 살짝 위에 혹은 22평 살짝 위에 손절을 잡을 수도 있고 아니면 62평 근처에 잡을 수도 있고 안전하게 하는 건 리테스트한 이후에 생기는 저점을 돌파할 때 숏이셔도 충분합니다. 그랬으면 숏을 맛있게 먹을 수 있었고요. 아, 아스날님은 제 영상을 다 안 보셨구나. 영상에 가면은 슈팅캔들 설정하는 게 있어요. 지표에 가셔서 리버살 패턴이라고 치시면 PA까지만 치시면 나와요. 여기 리버살 패턴스 컬렉션 이라고 나옵니다. 요거를 이용하시면 돼요. 그리고 차트는 무조건 주봉, 최소 주봉, 일봉, 월봉에 존재하는 지지저항만이 지지저항이에요. 나머진 지지저항도 아닙니다. 잠깐 그냥 거기서 좀 주춤하거나 지지를 받을 수 있지만 금방 깨지거나 금방 돌파하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무조건 주봉, 일봉, 월봉만 신뢰하시면 돼요. 일봉은 안 보셔도 돼요. 주봉, 월봉으로 그리셔도 충분합니다. 그것이 대지지고 대저항이에요. 그것만 아시면 돼요. 그래서 대지지에서 사시고 대저항에서 파시면 됩니다. 대저항을 뚫었을 때 돌파 매수를 하시면 되고요. 대지지가 깨졌을 때 숏을 치시면 되겠죠. 대지지는 여기죠. 이게 깨졌을 때 숏을 쳤으면 되겠죠. 리테스트 와봤자 내 평단밖에 안 돼요. 그러면 안전하게 숏을 먹을 수 있죠. 근데 누구나 여기서는 숏을 안 봐요. 다 롱만 쳐보고 있죠. 왜냐면 여기가 저점인지 알거든. 그리고 반등할 줄 알거든. 네. 근데 아닙니다. 아니었어요. 그리고 얘는 일봉 과매도에 들어갔고요. 과매도도 쌍바닥이네요. 여기도 한번, 여기도 한번. 과매도에 벌써 두 번 들어갔어요. AVAX는 굉장히 기대를 하고 있어요. 얘는 이제 저는 이제 두 가지를 보는데요. AVAX랑 IOTX 이렇게 두 개가 올해가 만약에 불장이 안 오면 내년에서는 얘네 두 개가 좋은 모습 보여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고래들이 많이 매집을 했거든요. 자, 어쨌든 고래들은 마음이 급하지가 않습니다. 고래들은 1년이 지나든 2년이 지나든 올라가기만 하면 되는 거고 여러분 마음이 급하죠. 당장 올라가야 돼. 그러니까 고래랑 여러분이 싸우면 여러분이 백발백중 무조건 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마음이 느긋하고 여러분은 마음이 급하기 때문이죠. 자,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이번에는 BAT 베이직 어텐션 토큰. 이 친구도 메이저 코인으로 올라왔죠. 제가 되게 좋아하는 코인이고 웹 브라우저, 웹 3.0 브라우저 코인입니다. 그래서
베이직 어텐션 토큰에서 개발한 웹 브라우저는 브레이브 브라우저라고 있어요. 브레이브 웹 브라우저라고 있고요. 걔는 특이한 게 웹 3.0 기반으로 이제 준비를 한 애기 때문에 브라우저를 사용할 때마다 베이직 어텐션 토큰을 줘요. 보상으로 우리 브라우저를 사용해줘서 감사하다고 토큰을 줍니다. 코인이 공짜로 들어와요. 월별로 내 지갑으로. 여기서 이제 가끔 이렇게 광고 같은 게 날라옵니다. 그게 조그만 팝업이 뜨고요. 그거 한 번만 클릭하면 코인이 들어와요. 그거 계속 보면 돼요. 그리고 보시면 대부분 코인 광고예요. 그래서 아, 어떤 코인이 마케팅을 많이 하고 있구나도 알수 있어요. 제가 과거에 니어 프로토콜을 이용해서 수익을 냈던 방법도 브레이브 웹 브라우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어요. 왜냐면 하루에도 몇 번씩 니어 프로토콜 광고만 계속 나오는 거예요. 아, 이 새끼들 마케팅에 엄청나게 지금 투자하고 있구나를 알았죠. 그러면 마케팅을 투자하면 당연히 개미들이 관심을 보일 거고 개미 물량이 올라오겠구나. 아, 지금 매집이 끝났구나라고 대충 생각을 했고 매수를 했더니 업비트 상장을 했고요. 상장 빔을 먹었고 내려와서 또 샀더니 ATH를 갱신해 버렸죠. 그래서 마케팅 잘하는 애들이 결국에는 코인 가격도 잘 끌어올립니다. 브레이브 웹 브라우저 사용해 보시기 바라고, 우리는 코인러니까 코인 관련된 웹 브라우저 쓰시는 것도 나쁘지 않죠. 크롬과 100% 호환이 되고, 설치한 순간 크롬에 있는 모든 비밀번호부터 해서 내그 기록들, 북마크, 그리고 뭐 여기 있는 뭐 프로그램들, 메타마스크부터 해갖고 다양한 이제 크롬에 있는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옮겨집니다. 자동이에요. 자동으로 백업되고, 자동으로 브레이브 걸스란다. 아, 저 브레이브 걸스 좋아해갖고 브레이브 웹 브라우저랑 호환이 되고 자동으로 설치가 되고 내 과거 기록들 크롬에서 있었던 모든 것들이 그대로 옮겨집니다. 북마크까지. 그래서 그냥 쓰시면 돼요. 사용하는 방법도 똑같고 크롬에 있는 모든 확장 프로그램 그대로 쓸수 있어요. 구글 번역부터 해서 다 똑같습니다. 근데 속도는 더 빠르고 리소스는 더 적게 잡아먹고 안정성은 더 뛰어나고요. 해킹의 위협은 전혀 없고요. 블록체인 기반이기 때문이죠. 자, 얘도 한번 그려볼게요. 얘도 여기 밥그릇이 있어요. 딱 봐도 이거 한칸 넘어서 여기 이렇게 이제 엎어진 밥그릇인데 미들라인 한번 그려보도록 하죠. 딴딴딴. 꼬리는 빼고 한번 그려볼게요. 아, 요게 정확하군요. 이렇게 그려주고. 그래서 얘는 뭐 거의 뭐 차트의 정석을 보여줬습니다. 아, 밥그릇 두 칸. 상단에 두 칸. 제 강의에 봐주면 그, 똥까나까 이런 애 가시면 나와 있죠? 결국에는 횡보했던 그 크기만큼 차트는 올라간다. 지금도 여기서 횡보를 쭉두 칸을 하면 결국에 얘도 100%예요. 언제가 될 수는 알 수는 없지만 9,060원에 이제 가게 되겠죠. 시간이 오래 걸릴 겁니다. 아래쪽에서 밥그릇을 그리고 여기까지 찍는 데 걸린 시간은 3년입니다. 3년 동안 밥그릇 그리고 두칸 밥그릇 크기만큼 위에 올라갔고요. 그렇게 걸린 시간이 3년이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3년을 죽었다 깨나도 못 기다려요. 그러니까 이런 거 죽었다 깨나도 먹을 수가 없죠. 못 기다리니까. 그렇기 때문에 장기 투자자를 절대로 단타꾼들이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 상승을 다 먹을 수가 없거든요. 그 다음에 아무튼 우리는 갈길 가야죠. 베이직 어텐션 토큰 끝났고, BCH, 비트코인 캐시, 거지 같은 코인, 요 친구도 한번 보도록 합시다. 근데 지금 DF만 그런 게 아니고, 어쩌면 대부분의 알트에서 방금 저런 게 나올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완전 바닥이거든요. 사실상 차트적으로는 다 바닥에 있기 때문에 빨대 양봉 나와도 뭐 이상하지 않아요. 여기 저항까지는 원래 다들 공포에 떨고 있을 때 저런 게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저기에 혹해서 또 사잖아? 또 내려가고 또 좆대고 이게 아주 그냥 계속 반복되죠. 메비우스의 띠처럼 계속 좆대는 거야, 평생. 저런 거 타고 함부로 타지 마세요. 미리 살거 아니었으면
미리 차트를 발견하고 돌파를 걸어놓은 게 아니라면 들어가면 안 됩니다. 아, 얘는 역시나 차트가 아주 그냥 씨 보고 싶지도 않은 차트인데요. 거지 같네요, 그냥. 뭐 씨 근본이 없네요, 차트에. 뭐 어쩌자는 거야, 이게. 어찌됐든 지지는 최종 지지는 안 깨졌어요. 아, 여기 이제 매물대 지지는 안 깨졌는데 이때부터 거래량이 아예 안 들어왔습니다. 다 나갔어요. 형님들도 싹 다 나갔고 여기 고점에 보시면 요 장대 음봉 있죠? 양봉들도 보이고 여기서 다 나갔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 어떤 활동도 안 보여요. 주봉으로는 딱히 일봉 한번 볼게요. 일봉도 다른 코인들은 여기 꼬리에서 매집 졸라 했거든요. 얘는 그것도 아니야. 그냥 뭐 얘는 개똥 코인이네요. 뭐 없네. 잠시 사고 싶지도 않은 살 이유도 없는 코인 같아요. 그래도 또 물려 계신 분들이 있으니까 또 희망을 주기 위해서 그래도 한번 봅시다. 미들라인 한번 체크해 볼게요. 딴딴딴 딴딴. 얘는 여기 있는 거는 쓰면 안 되고 이쪽 걸 써야겠네. 고점에서 내려오는 거 다 지우고 쓸게요. 다시 그릴게요. 저기는 이미 끝났고 요걸 써야 될 것 같아. 요거 전 저점이 딱 잡히는 거고 236원 못 올라오면 얘는 그냥 이 바닥에서 기어다닐 것 같은데요. 아, 올라와야 되는데 아, 힘이 없어. 거래량도 뭐 거의 개똥만큼 있고 모든 거래량은 어디 있어요 지금? 여기 다 있습니다. 여기 촌나겠어요. 올라오는 순간 그냥 여기 있는 매도가 야 드디어 씨 몇 년 기다렸더니 내 위치까지 오는구나 하고 매도가 촌나게 나올 거예요. 또 아주 안 좋죠. 최악입니다. 야, 그냥 하지 마시기를 추천을 드리고 아, 행여나 만약에 진짜 뭐 슈퍼 초 울트라 호재가 나온다. 야 비트코인 캐시가 비트코인보다 훨씬 대단한 놈이다 라고 막 일론 머스크나 뭐 이런 애들이 떠들고 다닌다. 바이든이야 비트코인 캐시를 미국의 국제통화로 하겠습니다. 기축통화로 하겠습니다. 그러는 순간 올라갈 수 있고 나머지는 희망이 안 보이네요. 차트적으로는 호재가 나와야 됩니다. 얘는. 아 그리고 세력들이 여기 달라붙을 것 같지도 않아요. 비트코인 캐시는 이게 발행량이 몇 개입니까? 발행량이 많으면 달라붙기도 쉽지가 않아. 짜자자자자. 발행량은 비트코인이랑 완전 똑같네요. 이게 비트코인 하드포크 받은 코인이라 그런가요? 비트코인은 완전 따라했네요. 아 209원 한 10년 보고 한 20만원 정도 투자해볼만 하겠네요. 혹시 알아요? 여러분 비트코인이 다 고갈돼갖고 자원도 고갈되면 대체자원이 나오는 것처럼 혹시 압니까? 비트코인 대체자원이 될지 지금은 200원이지만 200달러, 200만 달러가 될지 혹시 모르니까 20만원 정도는 3년에 걸쳐서 209원이에요. 이거 한국 차트예요. 한국 차트. 아 이거 달러구나. 잘못 봤어요. 죄송합니다. 코리아 차트로 다시 볼게요. 여러분 209달러군요. 아 코리아 차트로는 227만 7800원이네요 코리아 차트로 해볼게요. 업비트. 오늘 주제가 업비트니까. 야 차트가 완전 다르네요. 또 거기 저기랑 바넨이랑 여기 뒤에가 바넨은 없는데 업비트에 먼저 상장했군요. 업비트에 훨씬 먼저 상장해서 야 역사도 되게 오래됐어요. 17년 9월에 상장해서 5년 된 코인이네요. 5년. 아래쪽에 지지 구간이 있네요. 없는 줄 알았는데 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여기 1도 안 틀리고 딱 여기를 찍었습니다. 정확히 찍었고 여기가 이제 지지구간입니다. 여기가 형님들이 계시네요. 없는 줄 알았는데 형님들이
계시네요. 네, 형님들이 여기 계시는군요. 형님 라인이 이만큼이고 여기를 한 번 더 찍어준다면 아, 사볼만 할 것 같아요. 근데 굳이 좋은 애들 많은데 이거를 여기는 콘크리트 구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비트가 이번에 또 하락을 해서 막 2만 초반 가도 얘는 여기서 지지받으면 괜찮아요. 89,610원이 안 깨지면 돼. 근데 이거 깨지면 얘는 역사가 끝날 것 같아요. 형님들도 다 던질 거거든. 그러면 새로운 저점을 잡아야 돼요. 그 저점도 궁금하다. 아, 나는 비트코인 캐시 무조건 해야 된다 라고 하면 미들라인으로 잡으시면 됩니다. 형님 구간을 매물 때 한 칸으로 잡으시면 돼. 그래서 26,000 한 600원 정도 고쯤에서 한번 매수를 받아볼 수 있겠죠. 여기서 이것도 깨진다 그러면 이제 8,517원 가는 거예요. 이 형님들이 굉장히 느긋하시네요. 이게 얼마의 기간 동안 이걸 차트를 가지고 놓으시고 계시냐면 나는 모르겠다. 아, 그 4년 동안 차트를 그냥 올리지도 않고 내리지도 않고 그 자리 그대로 부동의 거의 뭐 스테이블 코인처럼 운영을 하고 계시네요. 여기를 좀 넘겨줘야겠죠. 여기는 전 고점과 또 똑같아요. 여기를 넘겨야지 얘는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고 가격은 205만원이네요 205만원을 넘겨야 된다. 넘길 수는 있죠. 왜냐면 얘도 2100만개밖에 없고 희소성의 원리에 의해서 얘가 인기가 많아지면 비트코인 캐시의 그 코인이 거래소에 점점 줄어들겠죠. 가격 올라가는 구조인데 그런게 나와줘야 돼요. 비트코인 캐시가 뭐 마케팅을 좀 해야겠죠. 근데 현재 위치 지금 자세히 보니까 아래쪽 지지 위에 있네요. 지금 여기 26만 2천원 위에 일단 있습니다. 지금은 바닥 매수 한번 받아볼 만한 위치에는 있습니다. 한 시간 봉 잠깐 볼게요. 아, 코리아 차트에는 또 이렇게 또 거래량이 있네요. 채널 하나 그려두시고 관리하시면서 바닥권에서 한번 어차피 바닥이니까 한번 도전하면서 가보시죠. 여기 또 저항 슈팅 라인이 있고 슈팅 라인이기 때문에 여기를 돌파하면 이렇게 펌핑이 나와요. 1시 펌핑 세 번째, 세 번째 여기 닿을 때 혹은 뚫려도 아래쪽에 여기 26만 2천원 종가 기준 일봉 종가가 이 밑에서 끝나지 않으면 다시 반등에 올라올 확률이 존재하니까 매매해보시고 터지면 손절하시면 되겠죠.